오버워치 기지가 공격당했다. 팀은 대응하려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 하지만 블랙워치는 규칙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 우린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어. 소문대로 경비가 삼엄하더군. 우리 임무는 놈을 잠깐 빌려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지. 그래, 원래 그런 임무였다고. 반갑군, 레이어스 사령관.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법을 어긴 오버워치,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일을 벌려도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나도 알아. 레이어스, 뭡니까?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불살 틈 없이 봉쇄한 것 같고 아무나 정문에 구멍 좀 뚫어. 불화 장치를 설치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군. 교전 준비.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이 방을 빠져나가서 도심을 지나 탈출 지점까지 간다. 그리고 구조대가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역시 멋진 계획이실 줄 알았습니다. 대체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천장을 봐! 거의 뚫렸군. 모두 상태는 어때?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완전 최고입니다. 이제 곧 뚫린다! 준비해! 참 빨리도 뚫리는... 모두 구멍 밖으로 나가! 여길 빠져나가겠다! 우리 사고공사 여러분께 할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아트갤러리로 가세요. 거기서 태워주겠습니다. 모두 들었지? 이동한다. 저격수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게 숨어! 저격수다!
이제 딱히 숨을 필요가 없겠군. 탈론배가 접근 중이다. 그러게, 아주 레드 카펫을 깔아놨군. 접수송선이다. 탈론놈들, 우리를 잡으려고 경력을 투입한 것 같군. 눈에 띄지 않는 살아서 나가는 데 집중해라. 다음엔 조금 덜 감사하겠습니다. 도착할 거야. 도시가 탈론 병사들로 빽빽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네요. 총 맞는 거랑 둘 다 그냥 죽겠네. 적들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어. 4명이다. 죄송합니다만 탈출 지점을 확인했다. 당장 우리를 태워. 못합니다. 일단 탈출 지점. 탈출 지점이다. 대체는 어디야? 지금 베네치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당장 올 거 아니면 차라리 안 올 거라고 해. 워워, 이 사람 말 듣지 마. 우린 여기서 나갈 거라고. 적들을 조심해. 저격수를 보내고 있다. 수송선이 지원군을 내리고 있어. 저격수는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령관! 내가 피해. 저격수 제거.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제 직감했다. 이 위치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네요. 매크리, 감 하나는 정말 최고라니까. 하늘을 보라! 목표는 죽었다. 뭐 그러고도 싼 녀석이었으니까. 그래도 영 개운치 않더군.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처음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 탈론의 공석은 새로운 얼굴들이 채웠지.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건.